자,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코로나 경구치료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국내에서 SK에서 화이자와 머크의 경구치료제 위탁 생산을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것이 또 어떤 모멘텀으로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지. 자, 그렇다면 또 최근에 셀트리온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이런 것들은 피해가 없을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역시 코로나 치료제, 먹는 치료제가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고 실제로 이제 먹는 날도 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백신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회사들이 이제는 또 치료제를 만들고 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추이 좀 확인을 해볼까요? 사실 이제 이거가 재밌는 것이 이전에 사스가 한번 창궐했을 때 타미플루가 그렇죠. 나와가지고 이걸로 해서 그 타미플루를 만들었던 그 회사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독성이 약화된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위드 코로나할 만큼 그 어느 정도 이제 흔해진 질병, 정확하게 보면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질병으로 레벨이 낮아짐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경구 치료가 이제 가능해졌다라고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SK하고 SK가 현재 그 화이자와 그다음에 머크에서 나오는 그 이 경구 치료제에 대해 가지고서 위탁 생산, 즉 CMO 협상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로 인해서 일단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여러 다른 부분 중에서 제약 바이오 부문의 네. 이 CMO, CMRO 이쪽 능력이 굉장히 이제 앞으로 주목을 받고 또 앞으로도 이 글로벌한 생산에 대해 가지고서 한 축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분야 역시 앞으로 전망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SK 쪽에서 지금 이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거 실제로 뭐 협상 가능성이 있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경구 치료제에 대해서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가 이쪽에 있는 것들을 먼저 이제 그쪽의 생산 능력을 먼저 보고 있고 네. 그다음에 백신은 이미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이제 뭐 휴원스 같은 데서 이미 위탁 생산을 진행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록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그 과장에 대해서도 뭐 일단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생산해내는 것 자체로도 어느 정도는 그 능력을 입증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 경구치료제에 대해서 이 라이선스와 그다음 여기에 대한 특허를 오픈을 해가지고서는 공급을 하기로 한 것이 일단 화이자고 머크 양쪽에서 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SK에서도 이 부분으로 인해가지고서는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오늘 새벽에도 미국에서 화이자 측에서 이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FDA에 바로 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또 새벽에 전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더 빨라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또 일각에서는 한쪽에서는 지금 유럽 쪽에서 이 코로나 확진자, 우리나라도 코로나 확진자가 좀 다시 늘어나는 추세에,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긴 한데, 유럽에서 일부 국가들이 좀 다시 이 위드 코로나 정책이 아니라 약간 좀 조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치료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거는 크게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보세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미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 확진자가 늘어난다 그래서 정말 위중증 환자로 인한 위중증에 의한 사망자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큰 이슈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처음에 나왔을 때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망을 하셨고 실제 독감보다도 굉장히 좀 독한 여러 몇 배 정도 강한 독성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정체불명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더 시장을 휩쓸었던 부분에 네. 비해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그 정체가 알려져 있는 데다가 여기에 대해서 독성 자체도 약해졌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만들어지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이제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한다고 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큰 문제는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시장에 주는 영향을 좀 봐야 될 텐데 결국에는 치료제 관련 종목들을 좀 봐야 되겠고 앞으로의 추세 어떤 종목들을 좀 봐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지금 중요한 거는 그 기존에 있던 백신 관련 주들이 한번 정도 이제 쉬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그 경구 치료제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제약 바이오주는 역시 이제 한번 더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에다가 해서 이제 이 치료제에 대한 거를 승인을 거의 받으려는 단계까지 가 있으니까 그럼 만약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앞으로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중에서 특히 이제 코로나 치료제로 관해 가지고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대증치료제라 그래요. 증상에 대해 가지고서 치료를 받는 그런 치료제를 진행하고 있는 그 업체들은 앞으로 이제 그 종목들이 그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지켜보고 그 다음에 그 대량 생산에 대한 부분, 즉 머크 특히 이제 머크에서 나오고 있는 이 그 몰로피라비르 같은 것들을 이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는 한번 돌아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만 질문을 드리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유럽의 승인을 받긴 했지만 오늘도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상황이 나오고 있고 뭐 이제 치료제가 나오면 먹는 치료제 먹지 이 셀트리온의 이런 주사 형식의 치료제를 과연 맞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감들도 좀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 부분이 이제 조금 그 아쉽기는 한데 네. 그렇지만은 그 전체적으로 일단 유럽 현상을 보면은 절대적으로 백신의 양 자체가 지금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바로 비용인데 이제 동유럽 중유럽 중부 유럽에서 동유럽 쪽으로 가면서부터 이쪽으로는 아직까지 그 백신을 많이 지금 맞지 못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스푸트니크라든가 아니면 시노팜 같은 걸 가져와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우리나라가 여기서 이 부분에서 가격 경쟁력만 잘 갖춘 상태에서 들어간다 그러면은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상승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된 앞으로의 추이와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사들, 종목들을 함께 좀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이제 확실히 또 이 제약바이오 코로나의 이 트렌드, 이 다음에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백신이 중요했고 계속 백신을 맞아왔다면 이제는 치료제 쪽으로 또 시선이 옮겨가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선규 소장님께서 좋은 인사이트 주셨으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